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만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폭파시키고 부수기에서 가공할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미국을 쫓아내고 유엔에서 쫓아내고 또한 유럽을 달리면서 종전선언을 주장 핵책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길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이 그냥 아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왜 하려고 합니까? 저와 한진영은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군대를 600조에서 1000조가 들고 정치, 애교, 안보, 국방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당하게 한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은 지난 4년 동안 한 일이 대한민국을 자유경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학생들에게 사상들 강제로 주입하고 동성애 조장하고 성애가 시키는 사회문화 파괴운동을 했던 저 문재인 세력은 이제 임기는 얼마 남겨두지 않고 북한이 요구하는 그러한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참으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공산주의 문재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도 인생도 모두 압류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복과 미래도 모두 공산주의자 이 독재에 의해서 우리 자유가 뺏겨진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행복도 여러분의 장래도 모두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을 구하는 이 길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번영과 미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공기를 안 마시면 여러분 몇 분간 견딜 수 있습니까? 자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공기를 자유의 공기를 뺏으려고 청와대 주사파 일당들 또한 민노총 전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낭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여러분 간첩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은 평창 동계를 통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신현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현복은 간첩죄로 20년 7개월 이상 살은 사람입니다. 이 문재인은 또 간첩입니다. 맞습니다. 이자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남침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6.25 전쟁의 전범인 김원봉을 국가유공자로 선언해내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것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이자는 베를린 간첩 윤희상을 추모 헌하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 김정숙을 보내서 추모 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형제와 부모 또 가까운 친척들이 월남에 파병되어서 자유를 지키려고 했었던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월남이 패망되었고 공산화되었을 때 문재인은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이런 간첩인자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여러분 지금 소득주도성자 그 대한민국 망쳤습니다. 최저임금제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뭡니까? 국가가 책임져주는 게 뭡니까? 그것이 복제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공산주의자들, 중국, 북한, 소련 그런 사람들처럼 노예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일당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대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국가를 비우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현금 복지로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매국노입니다. 역적입니다. 이 자를 내쫓아 여러분들의 미래와 우리 잣대를 보면서 다 같이 건리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외칩니다. 문재인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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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애국노 주사파 즉각 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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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회장실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해